올해 2017년 나의 신년 계획은 뭐든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기야. 내가 그전까지는 다 주어진 일만 헤매며 됐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다 내가 찾아서 해야 되더라고. 그래서 이번 2017년에는 나의 목표가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다 도전하는 거야. 나의 2017년 신년 계획은 여행을 많이 다니자야. 왜냐면 내가 대학교 3학년 동안 별로 한 게 없었거든. 왜냐면 무서워서 뭘 못하니까 나한테 쌓이는 것도 별로 없는 거야. 그래서 이번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하면서 무서워하자. 하고 나서 무서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갓쯤 여행을 가려고 해. 2017년 내 신년 계획은 부모님께 효도하기야.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나도 기분 좋고 효도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기분 좋으시니까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겠지? 그래서 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방 청소는 내가 하고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리고 내 나이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보려고 해. 너희들도 부모님께 효도해보는 건 어때?